나는 여자한테 할머니인데도 이런 게 좋아. 어제 먹은 국밥하고 얇기는 똑같다. 찐 맛있는 집입니다. 야매주부께서 오랜만에 경주로 촬영을 갑니다. 남편 성국현 씨와 함께 경주로 먹방 촬영을 간다고 하는데요. 원래 먹는 걸 즐기지 않는 야매주부께서 웬일로 먹방 여행을 하겠다고 길을 나섰을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웬 경주죠? 경주라면 노잼의 도시, 옛날 수학여행 기억뿐이 없는 그곳을 왜 가려는 거죠? 저도 경주에 가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주가 달라졌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경주가 아닙니다. 어두운 추억으로 기억됐던 올드타운 경주가 젊은이들이 가득한 뉴타운 도시로 변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황리단길입니다. 먹방 이야기의 첫 번째는 경주빵입니다. 경주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가 작게 만든 팥빵을 자랑할까요? 저는 한 번도 경주빵이 맛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진통이 있었습니다. 경주빵이 진짜 유명한 집은 바로 이 집인데요. 경주 사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 집을 추천하더라고요. 소위 로컬 맛집입니다. 저희도 경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초대형 경주빵집도 비교를 위해서 가봤는데요. 먹은 국빵하고 얇기는 똑같다. 얇기는 똑같은데 확실히 달구나. 너무 달어. 거의 천안의 그 호두 그 정도 수준이네. 네, 경주빵의 개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냥 천안 호두과자를 모양만 다르게 만든 그런 맛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집은 경주 황리단길 초입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최영화 빵이라는 간판의 경주 빵집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경주에서 30여 년간 살고 계신 분의 추천으로 가본 곳이고요. 전국 택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진정한 경주빵을 원하신다면 이곳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야매주부. 경주하면 또 10원짜리 빵이 유명하죠? 어찌나 유명한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원래 10원짜리 동전 모양의 저작권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죠. 한국은행이 빵 모양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아니 국가가 소상공인 상대로. 맛은 어떨까요? 어, 치즈를 넣었구나. 오. 저는 원래 초등 입맛인데 맛있다고는 참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비주얼이 신기할 뿐 한번 먹어본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잖아요. 한 번 정도는 꼭 먹어봐야 할걸요? 야매주부. 옛날 닭장 생각은 나지 않아? 황리단 길은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니 나이든 우리들도 즐기고 볼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꼭 무언가를 사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황리단길 맛집이 엄청 나오는데 저희는 그 유튜브 모두 무시하고 경주에서 오래 사신 분의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집인데요. 이 집 역시 경리단길에 위치해 있고요. 사장님이 어릴 때 살던 집을 개조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인 자가집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소고기에 진심인 듯 한우 특불이고 정말 가격 대비 너무나 훌륭한 맛입니다. 그리고 한우 정식에 나오는 이 무국, 정말 이거 하나 먹기 위해서라도 이곳에 가야 하는 그런 맛입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이 무국이 생각이 납니다. 맛있습니다.
어때요?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광고 드리려고 저 되게 열심히 찍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맛있는 집은 소개해드려야 돼.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찐 맛있는 집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음악이 거창했죠? 드럼만 띄우면 저도 모르게 이런 음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서 늘 오바를 합니다. 오늘의 맛집 하이라이트인데요. 우리가 숙박했던 경주 코오롱 호텔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맛있는 아침 식사를 접하면서 야매집께서 또 사업가 기질로 호텔 셰프까지 모셔놓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야매주부께서는 소고기 국밥에 반하고 남편 성국현 씨는 장어탕에 반하시면서 혹시나 셰프님께 레시피를 받아 우리 구독자님께 자랑질을 한번 해볼 심사로 저희 이제 호텔이 47년이 되다 보니까 앞전에 이제 있던 선배님들이 이제 물려주신 레시피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조금 더 예전보다는 또 간을 좀 약하게 하고 좀 더 국물을 더 진하게 하고 저희가 그 보양 장어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한우 육수 설렁탕이 있고 네. 소고기 국밥, 그 다음에 한우 들깨 시래기 국밥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다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먹은 이 장어탕과 소고기 국밥이 상품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이미 제품으로 출시돼서 아는 분들은 이미 호텔까지 안 와도 집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매지부 구독자분들께 제품을 소개해달라는 청을 받게 됩니다. 이게 웬일이죠? 야매지부가 유명하긴 유명한가 봅니다. 나중엔 코오롱 호텔 부지배인까지 오셔서 인사를 하고요. 준비하는 과정이 저희가 시도하지 않았던 분야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걸렸고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부터 제품을 만드는 데는 정상 궤도로 올라왔습니다. 실제 제품들은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또 더 높으신 분들도 오셔서 인사를 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상공인은 도와도 이렇게 큰 기업을 도울 이유가 있을까요? 단호히 거절해야 됐는데 이게 맛은 또 아깝다는 거죠. 갑자기 일어난 일에 고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쩌죠? 그래서 저희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 감독입니다. 제가 그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봤는데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오롱호텔 30년 경력의 셰프님이 만든 네 가지 제품을 우리 구독자님께만 최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까요? 저희 구독자님들께 선물 하나 해주셔도 될까요? 23일 날 공군날을 정했는데요. 이때 행운의 선물도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경주 코오롱 호텔 2박 3일 조식 포함해서 VIP 숙박권을 한 분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2박 3일 숙박권을 받으실 수 있는 행운,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경주 여행을 꼭 가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없거나 남편 혹은 아이들과 의미 있는 여행을 가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감동적으로 자세히 남겨주시면 엄선해서 숙박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운의 당첨자는 4월 23일 화요일 9시에 야매주부 라이브 방송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분으로 행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코오롱 호텔에는 즐길 만한 시설이 참 많습니다. 골프 9홀이 있고요. 불국사가 가까이 있어서 아침 산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 봐. 코오롱 호텔은 단순히 숙박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편지 써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아 저 죄송해요. 참 촬영이 있어가지고 못 가서 이거 가기 싫어서 죽을 뻔했어. 오늘 우리 동네 탤런트 오미연 씨가 와가지고 이게 이제
과거의 CU 편의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SNS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공간은 정말 색다른 사진을 제공하게 되죠. 여기는 또 뭔가요? 양장점. 아, 양장점. 어메. 옛날에 천을 갖다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놓고 했었다. 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재미있으셨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보세요. 이거 옛날에 우리 저기...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있었잖아.